지난 17일 서울시 서남권 최초로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위한 마곡안전체험관이 강서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경과보고, 제막식, 안전교육시설 체험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잇따른 각종 안전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 서남권 유일 안전교육시설인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 자리 잡은 체험관은 연면적 3,825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교통안전, 학생안전, 재난안전, 보건안전 등 6개 분야 12개 안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재난상황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4D 영상관과 기획전시실, 오리엔테이션실로 조성됐으며 2층에는 민방위 교육장을 비롯해 지하철, 버스 안전사고 체험존과 학생안전체험존이 들어섰습니다. 심폐소생술 등을 익힐 수 있는 보건안전체험존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상황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존은 3층에 마련됐습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5월 둘째 주까지 민방위 대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마곡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